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울산 지역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극심한 판매 불진에 빠진 i30를 단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브리핑 서하경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주요 대기업들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입금 상환과 운영 자금에 활용하기 위해 5년 만기 회사채 6천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SK에너지와 KCC도 1,500억 원에서 3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분기 1조 7천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낸 SK이노베이션은 공장 가동률을 100%에서 85%로 낮춰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고, S-OIL은 임원진 급여 20%를 반납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진 i30을 단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 상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i30을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하고, 최근 전국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더 이상 주문 요청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SUV 위주로 라인업을 완전 재정비하면서 내수 판매가 부진한 i30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있는 만큼 수출은 i30 부분 변경 모델을 투입해 판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필리핀 최신의 호위함 호세 리자람이 오늘 출항식을 갖고 필리핀 수비항으로 출항했습니다. 이번에 출항한 필리핀 호위함은 필리핀 해군 최초로 유도탄과 어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연기가 우려됐지만 인도 예정 시기인 9월보다 4개월이나 일찍 인도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6.25 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 감사의 의미로 마스크 2만 개와 방역용 소독제 180통 등 방역 물품을 선적해 출항시켰습니다.